뭐 왔어? 저런 바다. 왜? 저러네. 내가 내기 졌네. 무슨 내기? 우리 그 형님도 있잖아. 우리 이제 주식할 때. 모의 계좌로 하는데, 너잘 되나 못 되나 보자. 너잘 되면 너, 너 내기 했잖아. 그런 게 아, 있잖아. 벌써 1년 됐네. 벌써 1년 됐어. 아, 안 줘. 벌써 1년. 1년, 벌써. 야, 그거 처음 할때욕 엄청 먹었네, 엄청 사람들한테. 먹었지. 근데 알다시피 나는 형님 믿었잖아. 뭐 너는 뭐 그냥 나는 형님 믿었지. 아, 믿은 왜냐면은 거보다 네가 그때 그랬어. 어차피 이거 모의계좌 안 하면 다 이거 날라가는 돈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니 뭐 어차피 모의계좌고 내가 어차피 돈 있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좀 후회하고 있지. 그래서 왜? 아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돈을 할 걸? 아 진짜 돈을 할 걸. 그래서 내가 뭐 이거 뭐그 형님 그때 형님 믿고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또 선물 하나 더 사왔어요 또. 아, 뭘 또, 아, 됐어. 넣어둬. 아니 내가 이제 고마운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아이폰을 선물을 하는데 아유. 아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좋은 게 있어가지고 맥스인가? 맥스 또 맥스 아유. 맥스 또 해가지고 또 하나 아 이거 뭐 별건 아유. 아니고 아유. 아 이거 만약에 내가 모의계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아 아이폰을 또뭐 비싼 거를. 아이 뭐이 정도 가지고 뭐 야, 아, 근데 진짜 고마워. 내가 이게 좀 필요했어. 왜냐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좀 콘텐츠 제작이, 아, 이번에 아이폰이 영상 제작에 굉장히 아우 필요하네. 훌륭하다니까 내가 지금 저거 아이폰 한 개로 내가 형님 지금 영상 다 찍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 이제 딱 메시지 딱 아이폰 싸게 살수 있는 어딘지 아는 사람 하길래 아 이거는 사달라는 거다 아, 진짜 사달라는 건 아니었어. 알지 아무튼 그래서 내가 아이 기회다 드디어 비록 모의계좌지만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다 싶어갖고 내가 딱 그냥 바로 딱딱딱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저거 사려고 내가 지금 얼마나 기다렸는 월화수목금토 일을 갔어. 오늘 있나요? 아니요. 입고 안 되는데요. 다또 가가요. 오늘 있나? 아 입고 안 됐는데요. 월화수목금토일을 내가 가가지고 어제 딱 저걸 딱 해가지고 내가 온거 아니야 오늘 아, 고마워가지고. 그렇더라. 진짜 나도 물어봤거든. 내가 살라고. 없다니까 없어 저게. 물건을. 아주 그이 대한민국 사람들 돈 없다는 거다 거짓말이야 보면은. 아, 어? 그렇다니까. 이게 나 빼고 돈다 있다니까 나 빼고 진짜로. 특히나 또 이거 또 이거 형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이거 또. 아 진짜. 부럽습니다. 올해, 아니, 근데 올해 장이 어떻게 보면은 쉬운 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장인데, 그냥 꾸준하게 했던 사람들은 그냥 꾸준히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내가 이 형님을 만나보니까 그런 게 있어. 그 내가 뭐 종교가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렇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종교 믿고 일요일마다 가는 게딴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 이게 딱 형님이 중간에서 딱 믿음을 딱 이렇게 딱, 이게 딱 잡아주니까 이게 딱 버틸 수 있는 게 있더라고, 확실히.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그게 그런 방송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힘든 사람들은 바닥에서 그때 까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올라가는 거 보고 고통받고 고통받고 그게 이중고통. 이중고통이거든. 그래서 이제 내 주변 사람들 누군지 말은 못하겠지만은 이번에도 또그뭐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예전에 이돈 잃었을 때그 아픈 기억 때문에 또 팔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또 올라간 거야. 그래서 막 이중고통 방금 말한 거대로 누구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 아 고모야. 아. 근데 진짜 이게 딱 이렇게 한 명이 딱 나와서 믿어 걍사 걍 내비도 걍파 요것만 딱 해줘도 이게 진짜 큰 힘이 되거든 이게 주식하는 아니,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 난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 주식에 진짜 중요한 거 같다니까 형님. 진짜 중요해. 내가 뭐라고 남한테 뭘 사, 뭐, 이런 그렇지. 말은 할 수는 없고, 알아들어야지. 근데 내가 오래 했으니까. 그렇지. 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못 알아듣고 아유 이거 보니까 이번에 또뭐 그거 뭐 멤버십한테 욕이나 처먹자 멤버십한테 욕이나 먹고 말이야. 솔직히, 아니, 나는 잘해준 것 같은데 왜 욕을 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형님도 아직 성공하려면 멀었다. 그래, 장사를 해야 성공을 하는데, 그렇지. 멀었어 보니까. 너무 여려, 내가 너무 생각해도. 멀었어. 너무 성공하려면 멀었어. 여려가지고. 내가 볼때 형님은 평생 반지하 살아야 되고. 모의계좌 보려면 인증서를 받아야 되잖아. 어젯밤에 내가 보내라 그래가지고. 봤더니, 야, 어제 잘했더라? 몇몇은? 모의계좌인데 뭐 나쁘지 야, 않지. 한번 보자, 이거. 자, 우리 언제부터 시작했지? 1월 아무튼 1월 초에 형님. 그러니까 1월 2일날 처음 만났고 내가 그러네. 형님을. 1월부터 한번 보자. 1월부터 하면 맞아. 되겠네. 주식 인생이 1월부터 우리 시작됐잖아. 그렇지. 딱 1월부터 진짜 딱 2020년 시작하자마자 내가 주식을 시작했지 이제. 3월부터 힘들었는데, 한번 보자. 그러네. 매매가
1월 9일부터 있었네. 1월 9일부터. 맞네, 맞네. 막. 1월 9일부터. 1월 9일부터. 야, 진짜 아기자기하다. 한 주 뭐 이런 거. 그렇지. 이 당시 이제 그냥 한 개 사고 두 개 사고. 한 주 열 개 뭐. 아, 진짜 뭐, 이게. 야, 다 먹었네? 모의계좌만 아니었으면 다 먹어. 진짜 아우, 나 이제 이거 얼마. 먹었네? 이거 먹었으면 이게 얼마 도대체. 아, 이거 너 매매 실수지. 이거 뭐, 이거 손실 날 수가 없는 건데. 아, 그지. 그때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내가 아예 처음이니까. 대체 내가 뭘 팔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뭐 잘못 누르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어 어. 막 야, 그래? 이거 81% 어. 코오롱무는 그때 81% 났어? 응. 야, 다 먹었네 매일 매일. 아, 다 먹었지. 난 다 먹었지. 근데 그럼 뭐야 모의계좌인데. 야, 어? 이거 봐봐. 너도 야 이거 본지 너 아... 기억나냐 이런 거? 나 다 기억나지. 팔았던 거? 응. 이게 지금 5월이야 이제 5월 넘어갔어. 거의 뭐 야 30%. 13% 하면서 이게 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야, 진짜 손실 난 게 하나도 없네. 없지. 희한하네. 손실 난 게 한 개도 없어. 손절 안 했네. 이게 왜냐? 믿음이거든, 믿음. 야, 코미커 65% 먹었네. 믿음이거든,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은 이게 다 되는 거야, 형님. 코미에서 이때 안 깔고 지금에서 더 팔았네. 야, LOT 백큐는 72%, 77%, 아, 월덱스 77%. 저거 110%까지 갔었어, 원래. 어. 아니야, 더 뒤늦게 판 거는 그러네. 94%. 지금도 남아있잖아. 아, 아우, 그치, 그치. 아, 날짜로 나오는구나. 이게 이게 분할해서 판 것들만 이렇게 나오는 분할해서 판 것만 나오는구나. 판 것만 나 7월이야. 그치, 그치. 야, 매매 많이도 했다, 야. 그래, LT 110 저것도 팔고, 이거 뭐야, 월덱스 123%. 그치, 그치, 그치. 저때 진짜 대박이었다. 야, 근데 잔잔하게 잘 먹었다. 잔잔바리로. 잔잔바리로 샀다 팔았다. 어. 아, 그거... 솔브랜, 야, 이거 솔브랜 홀딩스 이거는. 저게 실수는가 보네. 아니야, 이거 실수가 아니고, 분할해가지고, 이날 솔브랜 홀딩스하고, 그, 그냥 솔브랜하고 같이 갔을까, 뭐, 이렇게 같이 갔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먹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 두 개 합쳐져 있는데, 깐 건데, 이거 먹고 깐 거야, 이게. 어, 이상하다 했어. 손실이 없네. 손실이 없네. 다 이건 분할해서 한 거고. CJ 제일제당도 야, 최고점에서 갔네 너. 야, 동일산업도 55% 수익 내고. 아 이거 이렇게 방송 얘기 되나 이런 걸 형님. 아 모의계좌인데 뭐. 아 그래도 모의계좌도 그렇지. 아니 뭐 아는 사람 다 알지. 진짜 너무 후회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 지금 이게 모의계좌인 게. 야 이건 144. 144에서 깠지. 깠네. 그리고 아. 매일 야 이거 뭐 2만 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100만 원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쏠쏠하다. 저기 이제 모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다 복리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9천 원 먹고 깐 것도 있고 8천 원 먹고 깐거 막. 오, 다 밥 한 끼 나왔잖아. 그럼 된 거지. 야, 그래도 뭐 이런 거 아까 그래도 막 200만 원 먹은 것도 있고 막 있더라. 매일 조금씩 쌓이면 그지. 잔잔바리로. 잔잔바리로. 네가 금액이 작아서 그런데 나중에 금액이 크면 그럼 더 커지겠지. 이게 커진다. 여기가 공 하나씩 더 붙는다. 20만 원, 200만 원. 이제는 형님 말을 믿고 아, 나도 이제 주식을 해야겠다. 이제 모의계좌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좀 이제 해봐야겠다. 아주 싶은 건지 이제. 아, 이거 삼성물산 좀 많이 샀나 보다 나. 아, 한번 좀 괜찮았지. 그래도 괜찮았네. 저기 한번 팍팍, 저기 또 10월 달 저 때 한번 팍팍 올라갔거든, 저기. 어, 한번 먹었지, 아유, 아주 그냥 나보고 요즘에 주식장 너무 난리여, 지금. 아유, 잔잔바리로 뭐 잘했네. 야, 모의로 안 하고 진짜로 했으면 부자 됐겠다. 아, 진짜로 부자 됐지. 어우, 뭐. 아, 이거, 씨. 클라스 지금 이래갖고, 이거. 삼성, 야, 삼성전자도 잔잔바리로 까고 있네, 요새. 45%, 삼성전자 45% 먹었어? 나는 이제 50%. 내가 이제 형님한테 배운 게 있잖아.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올랐으면 좀 까야 되는데 자꾸 더 오를 거야. 더 오를 거야. 아니 그러면 더 올랐더라도 그럼 조금 까놓고 좀 남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사람들 그게 안 되는지 난 답답해 죽겠는 거야 지금 그게. 안 판 것들이 다 저 터져 있으면은 그거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아 근데 미시련 손익도 그래도 지금 플러스네. 2,300만 원 좀 수익 나고 있네. 어.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좌가 벌긴 벌었네. 올해 매매 잘했네. 이렇게 꾸준히 하면 돼. 앞으로 그냥 꾸준히 욕심만 안 내면 된다니까. 이거 괜찮다. 배당 들어오는 거 괜찮지 않아? 배당도 좋지, 좋지. 그게 이제 또 배당 들어오면은 그걸 또 그대로 놓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마다 마인드는 다르겠지만은 일단 이게 냉철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성격이 다르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제가 사놓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만약에 제가 진짜 이제 뭐 유튜브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아니면 뭐 생계가 힘들어져가지고 지금 당장 내일 월세가 없다. 저는 그럼 주식에 있는 돈을 팔 생각이 1도 없어요. 아니 그럼 팔아야지. 전 바로 진짜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저기 어디 뭐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해서 돈 메꿀 거지. 저는 그냥 그래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식 건들지 말자. 나는 그래 진짜. 그럼 왜 뭐 아니 그러니까 아 나는 왜냐면 근데 그럼 사람들이 올 거야. 그럼 뭐하러 주식하냐. 그래.
몰라. 난 그냥 이게 좋아. 그냥 먹는 게 좋아? 아, 그냥 이게 되게 좋아. 먹는 게 좋아? 아니, 그냥 진짜, 난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난 진짜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니야. 소비와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한 건데. 그렇지. 밸런스 중요한 건데, 이상하게 난 이게 좋더라고, 이게. 그냥. 아니, 근데 올해 잘 배웠어. 네가 그 처음에 배우기를, 야, 우리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올 초에 처음 만나. 올 초에 처음 1월 2일 날 만나. 난 달력 적어놨 때니까 달력에다가. 처음 만나는 사이고 1월 우리가 뭐 이거 미리 계획해서 짜고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짜고 이걸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그래가지고 진짜 대박 난 사람들도 있어. 그치, 바닥에서 그치. 막 테슬라 몰빵 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진짜 막 많지. 그런 막 보는데. 막 유튜브 보면은 무슨 남의 거 보지 마. 그렇지. 보지 말고 이게 정석이고 그냥 요대로만 하면 장이 하락해도 잔잔잔 가고. 아니, 올라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사실 뭐 요즘 뭐 유튜브 난리잖아. 뭐 누가 막 200억 벌었다, 300억 벌었다. 나는 그거 봐도 그렇구나라고 하지 뭐 부럽거나 그런 건 한 개도 없어. 그래. 그 사람들 그만큼 그렇지. 리스크를 테이킹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 아수라 판을 기어 올라가서 남은 사람들이 그게 그냥 그러니까, 보이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진짜 1%. 그래. 그냥 그 분야에 이제 1%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다 그렇게 될 순 없잖아. 그래. 만약에 그, 진짜 그거 보고 다 그렇게 몇 배가 부자 될 거였으면 뭐 우리나라 그럼 지금 뭐 저기 뭐, 아유, 다 힘들게 살겠어, 사람들이. 야, 그 포트 1위는 지금 한 주도 안 팔았는데. 포트 1위 한 개 남았지. 97% 하주프로네. 안 팔았는데. 저거는 형님, 내가 끝까지 가져갈 거야, 형님, 저거는. 아니, 내가 까라면 까. 까라면 까지. 사실 나는 종교가 없는데. 종교가 생겼다. 그게 뭐야? 냉교. 냉천지라고 그러지, 냉천지라고 그러지. 아니, 이상하게. 내가 예전에 그 할머니한테 맞아가면서 다닌 그 교회는 내가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지 않는 거야. 안 들어줘. 제발 할머니가 나 좀 그만 때리게 해주세요. 그럼 다음날 또 맞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안 되더라고. 근데 냉맨 믿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변화가 보여. 아니 믿고 물론 믿고 문제가 아니라 물론 모의계좌야.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근데 오늘 신고가네. 아 신고가 신고가 형님. 근데 이게... 지금 나 형님 이거 지금 오늘만 신고가 아니라 지금 뭐 1월부터 지금 언제야? 12월 1월부터 치면은 12월 1일 신고가, 2일 날 신고가, 3일 신고가 계속 신고야. 자 잔잔바리로 올라가지. 잔잔바리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그래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하면 되고 미국 것들 좀 쌓여 있잖아. 이제 한국 주식 조금만 더 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이제 또 미국 주식 또 옮길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럼 또 벌어서 그렇지. 또 한국 주식 좀 채워놓고 하면서 밸런스를 하면 돼. 올해 또 모의 부동산도 좀 해봤잖아. 아 모의 부동산 해봤는데. 어때 해보니까? 해보니까 모의 부동산도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아. 괜찮지. 잉크가 마르기 전에 벌써. 잉크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모의 부동산이잖아. 어디 있고 근데 사실 또 들어보니까 또 그게 한 뭐 10년 길게는 15년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근데 이미 오르잖아. 이미 오르긴 지금 거지. 팔아도 그거 돈 먹고 팔 수 있다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또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샀다. 그럼 나는 마인드가 뭐냐. 이건 이제. 평생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집은 파는 게 아닌 거지. 그래. 그래서 수도권에 하나는 그냥 생활하는 정도로 넣고 지방에 하나는 별장 같은 걸로. 그렇지. 활용 나중에 활용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내가 예전에 이제 형님이 이제 한 말이 그런 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 야 사람들이 부동산을 왜 못하는지 아니? 왜 못하는데 형님 그러니까. 아니 무조건 서울이야? 겉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생각 안 하고 겉에 거 사서 이렇게 좀 여기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올라올 서울로 올라올 생각 안 하고 부동산 시작하자마자 서울 서울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거다. 강남만 보지. 무조건 강남만. 그렇다고 뭐 그 사람 돈이 있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단계단계를 가야 단계단계를 가야 되는데 사실 이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상 단계단계가 좀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거 봐요. 어디서 막 무슨 뭐 뉴스나 뭐 그런 거 보면 누가 주식으로 200억 벌었다더라, 300억 벌었다더라 그러면 진짜 거기 눈이 꽂혀가지고 이제 그거 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은 지금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루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갖고 뭔가 빨리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지 사람들은. 못 기다리지. 근데 해보니까 감 오지. 아, 난 감 오지 이제. 내가 볼 땐 이거 JM우랑도 한번 찍어야 된다니까. JM우도 인증샷 보내라고 해가지고 한번 까서 보자. 야, 너 모의 한 거 어디 있나? 그렇지, 모의 한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진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모의 계좌라는 거. 내년에는 그러니까, 우리 본 계좌 한번 해볼까? 내년부터는 본 계좌 한번 해보고. 왜냐면 우리 그때 약속이 그거였어, 형님. 아직 날 잘 모르니까. 뭐 지금이야 우리가 친해졌지만은 솔직히 우리 첫 만남만 해도 그렇지. 안녕하세요, 형님. 그렇지. 제가 하면서 이제 막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상한 사람을 보일 수 있으니까 모의 계좌로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래. 내년부터는 이제 진짜 내년부터 찐 계좌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거 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또 한번 또 찍어야지. 또 아, 망했습니다. 아, 망했으면 한번 찍어야지. 아, 근데 요 방식으로 가면 나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나도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 형님. 왜냐면은 사실 나는 이 주식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차트를 본 적이 없어요, 형님.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막 이게 눈 빠지게 막 이렇게 하면서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 거 사고 팔 거 팔고 딱 그게 한 진짜 뭐 15분 내로 다 이루어지니까 툭툭 그지? 툭툭툭 하고 나 오늘 가서 영상 찍고 뭐 친구들 만나고 밥 먹고 만나고 나는 이게 투자라고 생각해 형님. 그래 이게 투자지. 이게 투자야. 내 시간을 온전히 내가 쓸 수 있는 거 그게 투자지. 진짜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일이지 일. 3점 포트 3인데 60% 넘었네. 넘었지. 야, 이마트도 수익률 40% 나왔네. 아 이마트가 진짜 내가 이거를 와 이게 그래서 이 형님이 냉철 방송에서 이마트 했던 게 그거였구나. 왜냐면은 나는 그냥 이마트라니까 솔직히 아마 이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랑 생각이 비슷할 거야 형님. 이마트 그럼 뭐가 떠올라? 마트. 그럼 이마트? 그러면은 뭐 이마트 그 쇼핑하는 데 끝이잖아. 근데 이제 나는 이제 형님 만나니까 이마트 안에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고 이마트가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또 이마트 뭐 이번에 그 뭐 하는 게 있어요 형님 그거 막 배달 홈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거 그것도 있고 아니 이것저것 많더라고. 근데 거기에 스타벅스 있다는 게 벌써 게임 끝이야 내가 볼 때. 그래 맞아. 아니 누가 알겠어 이마트 안에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지. 아는 사람도 알지. 아니 나 같은 주리들은 모른다니까 형님. 그러니까 이제 이마트가 아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구나. 역시. 근데 종목도 잘 고르고 잘 따라와줘가지고 잘 따라갔어. 내년도 하고 앞으로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면 꾸준히 하면 돼. 꾸준히 빌딩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빌딩 올려봐라 진짜. 내가 만약에 빌딩 올리는 그날 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다 같이 베푸는 삶을 한번 살아. 아니야 그러지 말고 저기 어려운 사람 베풀지 마. 나한테 베풀어. 아니 지금은 이거지만 다음에 어려운 더, 사람한테 베풀면 어려운 사람 더 늘어나. 더 어려워져. 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거야 형님.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일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인정 안 해. 왜냐면 형 알다시피 나 진짜 개고생해가지고 그렇지 진짜 막 하루에 17시간씩 일하면서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면서도 하는데도 여기서 좀만 이끌어주면은 어디서, 아 그렇지 이제 그런 친구들 도와주겠다는 거지 뭐 일도 안 하고 백수같이 태평태평하게 놀면서 뭐 그냥 뭐 그런 사람들 내가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지. 우선 나부터 좀 내가 좀 힘들어. 아, 그렇지 많이 힘들더라고 보니까. 나부터 좀 도와주고 남은 좀 올해 내가 수고했고 내년도도 잘 해보자. 내년은 이제 진짜 계제니까 내년부터 한번 내가 한번 진짜 미국 한번 다시 한번 지금 하던 대로 한번 해보자. 방송 우리 저 방송도 잘 하고 투자도 그렇지. 잘 하고 밸런스를 잘 지켜서 밸런스만 잘 지키면 돼. 좋은 결과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를 믿고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하는 얘기가 상식적인 얘기면 오는 거고 상식적인 얘기 아니면은 안 하는 거고. 그렇지. 근데 보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 봐. 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멤버십한테 욕이나 먹고. 아 멤버십. 아 뭐. 아 나 그 너무 웃기더라고 근데. 살다 보면 뭐. 그렇지.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거. 욕 먹을 수도 있지 뭐. 냉철 TV 보시는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분들 그냥 뭐 긴 말 안 할게요. 뭐 멤버십도 가입하시고 이렇게 뭐 따라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결과가 있으니까 냉철이 형 슈퍼챗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세일즈 하지 마. 아니 그런 거 세일즈가 아니라. 아니 세일즈가 아니라. 그러면... 아유 뭐 내가 이 말하는 거잖아. 아니 민망해. 아니 그러니까 맞잖아. 근데 결과 없으면은 슈퍼챗이 이렇게 안 들어온다니까. 그건 맞죠. 그건 맞잖아. 아 감사합니다 냉철님. 제가 뭐 이거 10% 보내겠습니다. 뭐 보내겠습니다. 아니 좀 더 해봐야 알지. 그 단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단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결과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러시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냉철형 뭐 주식방송 보고 결과가 좋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또 나쁘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암울해하지 마세요. 그냥 주식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꾸준히 해봐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끝. 끝.